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노인복지법인인 행복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을 알리고 복지를 하기 위해 행복누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산타 퍼레이드에도 참여하고 많은 교민들이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어르신분들이 보이지요. 아들도 여기서도 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가시면 행복누리라는 트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코로나로 격리를 했을 때 행복누리에서 많은 선물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일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선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팥죽도 보이고요. 사골곰탕도 보입니다. 많은 선물들을 가득 싣고 오셨습니다. 코로나로 격리하시는 분들이 모두 모여서 선물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휴지를 정리하고 계십니다. 음식물들이 나오지요. 외국에서는 항상 그리운 고추장과 된장도 있습니다. 쌀도 보입니다. 행복누리 사랑의 선물 세트라는 편말이 보이시지요. 코로나를 같이 이기자는 뜻입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 중에 선물입니다. 초코파이도 보입니다. 라면도 보이지요. 늘 맛있는 음식입니다. 부침가루로 감자도 부쳐 먹었습니다. 라면도 잘 먹었어요. 행복누리에서 일하시는 분이 연관이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빠는 동지 팥죽을 참 좋아했습니다. 과자도 있네요. 위생을 할 수 있는 위생액도 보입니다. 쌀도 5kg나 주셨습니다. 행복누리 사랑의 선물 박스입니다. 행복누리 사랑의 선물 박스를 잘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기에 집으로 배달이 왔습니다. 행복을 전했지요. 사탕도 맛있었습니다. 초콜릿도 주셨어요. 과자도 있네요. 사골곰탕이지요. 동지 팥죽입니다. 위생할 수 있는 액체입니다. 물티슈도 주셨어요. 비누도 있습니다. 마스크도 주셨네요. 고추장과 라면이 가장 반갑지요. 치약도 있습니다.
쌀도 있어요. 행복누리에서 주신 선물을 먹고 격리 기간을 잘 넘겼습니다. 행복누리에게 감사하는 영상입니다. 교민들 서로 돕고 하는 행복누리 감사합니다.